안녕하세요. 오늘은 테슬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 합니다. 테슬라가 요즘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저도 궁금하고 해서 한번 스터디 해 봤습니다. 테슬라라는 회사를 보니까 2003년에 설립돼 가지고 17년간 계속 손실만 낸 회사였습니다. 작년에도 손실을 봤고요. 또 누적 적자가 7조 원입니다. 테슬라 관련해서 뭐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테슬라가 밀고 있는 게그 자율주행, 그 오토파일럿이라고 얘기하죠. 그 오토파일럿 중에 사고가 났어요, 대만에서. 근데 에어백도 안 터지고 그냥 이렇게 트럭에 이렇게 충돌을 했죠. 근데 독일 법원에서는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이라고 광고하는 것은 허위 광고다. 그래서 오토 꼭 자율적으로 주행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금지시켰습니다. 또 테슬라는 모델 S에서 터치스크린 결함이 발견돼서 뭐 리콜 얘기도 나왔고, 테슬라 뭐 주행 중에 핸들이 뽑히고 도어는 단차가 심하고, 단차라는 건 이제 도어가 차체에서 약간 살짝 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감이 좋지 않다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JD 파워에서 최하위 점수를 줬습니다. 전 세계 2019년 기준 전기차 판매량 1위 기업은 어디일까요? 뭐, 다 예상하셨겠지만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작년에 36만 8천 대를 팔았습니다. 올해 상반기 한국 수입차 판매량 4위를 차지했네요. 테슬라가 한 7천 대를 팔았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연봉을 가장 많이 받은 CEO는 블룸버그, 이거는 뭐 발표하는 기간마다 너무 달라서 블룸버그 기준으로, 블룸버그가 올해 7월 10일에 발표한 기준으로 하면 누구냐? 역시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얼마를 받았냐면 작년에 6억 불을 받았어요. 6억 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만 7천억 정도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 색깔을 보시면 이게 다 이제 주식 옵션으로 형태로 받았네요. 7천억 정도를. 그래서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이제 제가 뭐 위키피디아 같은 걸 조사해 보니까 71년생이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났고 지금 스탠퍼드대 박사 뭐 재료 물리학, 응용 물리학 공부하다가 이제 중퇴해서 지금 테슬라를 이제 그전에 뭐 페이팔이라는 걸로 돈을 많이 벌었고, 그다음에 테슬라를 인수를 했답니다. 테슬라를 설립한 건 아니고 인수를 했어요. 현재 재산은 83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6명이 있고, 최근에는 두번 이혼하고, 최근에 이제 여자친구가 있는데, 가수 그라임스라는 여잔데, 이 여자랑 아이가 한명 있는데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이건 뭐 발음하기도 힘드네요. 가수 그라임스 사진입니다. 뭔가 좀 괴기스럽죠? 2019년에 자동차를 가장 많이 판매한 회사는 어디일까요? 복스바겐입니다. 복스바겐은 작년에 한 1,100만 대를 팔았고, 뭐 토요타도 한 1,100만 대 팔았는데 아주 뭐큰 차이는 없네요. 테슬라는 요맨 밑에 있네요. 36만 8천 대로. 근데 시가총액이 가장 비싼 자동차 회사는 어디일까요?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마켓 캐피탈라이제이션이 그러니까 289빌리언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치면은 1200불 곱하면은 뭐한 3000, 330조, 40조 하겠죠. 토요타는 188빌리언 달러고요. 테슬라 주가가 높은 이유는 뭘까요? 자율주행 기술이 1등이다라고 하는데, 뭐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물음표 두 개를 쳐놨어요. 이게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죠. 테슬라는 카메라 기반의 자율주행입니다. 라이다라는 걸 이용 안 합니다. 라이다는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다음에 로보택시. 올해 말에 출시를 선언했는데 제가 이것도 물음표를 해놨습니다. 이거 과연 어떤 얘기인지.
그다음 축적된 자율주행 데이터가 한 이제 100만 대 정도 누적 판매량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축적된 자율주행 데이터가 이제 이 주가를 올렸다라는 거고요. 자율주행 전기차 플랫폼을 보유했다는 거. 그 다음에 배터리 회사로서의 가능성, 이것도 뭐 물음표를 해놨네요. 한번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자율주행이라는 뭘까요? 자율주행은 보통 이제 1부터 5단계까지 있습니다. 뭐 0은 이건 잊어버려야죠. 이거는 자율주행이 아니라 그냥 현재 수동, 사람이 운전하는 거고요. 1단계는 뭐냐면 발을 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간거리 유지하는 거죠. 2단계는 손을 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 차선도 변경하고 회전 도로에서 이렇게 회전도 하고 이러는 겁니다. 3단계는 눈을 떼는 겁니다. 눈을 떼고 뭐 스마트폰도 볼수 있고. 레벨 4는 마인드 오프. 그러니까 뭐 완전히 그냥 마음은 넋을 놓고 있어도 된다라는 얘기고, 레벨 5로 가면은 결국은 운전사가 필요 없다. 근데 지금 테슬라는 레벨 2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벨 2와 레벨 3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해요. 웬 차이가 있냐? 레벨 3부터는 자동차 회사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행 기록 장치 탑재를 의무화해서 뭐 이제 운전자와 자동차 회사가 누가 책임 있느냐 책임을 겨루게 되는 거죠. 그러면 레벨 2까지는 자동차 사고 나면은 운전자 책임인 겁니다. 아까 테슬라는 카메라 기반의 자율주행을 한다 그랬죠. 그리고 라이다라는 게 있다 그랬습니다. 라이다라는 건 뭐냐면은 레이저를 쏴서 그 반사되는 걸로 거리를 측정해서 하는 센싱 기술입니다. 그래서 레이저를 이게 그 반사되는 시간을 알면은 거리를 계산할 수가 있죠. 그래서 라이다라는 건 여기 보시면은 위에 요렇게 택시처럼 위에 뭐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360도 회전하면서 레이저를 계속 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의 물체를 인식해서 그 주변의 그 물체들의 거리를 다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자율주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이 라이다를 쓰지 않습니다. 카메라를 씁니다. 뭐 똑같은 얘기 하는 거 있는데요. 지금 요 위에 있는 게 라이다고 카메라는 뭐 이렇게. 카메라가 뭐 이렇게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테슬라는 뭐 12개인가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메라와 라이다의 이제 차이를 봤는데, 일론 머스크는 인간이 두 눈과 두 뇌로 운전하듯이 카메라만 있으면 딥러닝 시켜서 자율주행 5단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카메라의 단점은 뭐겠어요? 그 어두운 데에서나 아니면은 뭐이 불이 번쩍번쩍 뭐 이렇게 시야 뭐죠? 사방에 불이 왔다 갔다 할때 이럴 때안 좋겠죠. 날씨가 안 좋아도 안 좋겠죠. 카메라는 잘 인식을 못할 겁니다. 대신에 카메라가 좋은 건 컬러를 감지할 수 있고 어떤 문자 같은 걸 해독할 수가 있죠. 근데 라이다나라는 건 레이저를 쏘는 거니까 문자나 컬러를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쓰는 가장 큰 이유는 테슬라가,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하는 얘기는 가격이 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라이다를 최고로 잘 만드는 회사가 벨로다인이라는 회사인데, 이 라이다 센서 가격 하나가 75,000불입니다. 뭐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9천만 원 정도 되는 거죠.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내비건트 리서치라는 데서 발표한 건데, 지금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은 꼴등이랍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1등은 웨이모. 웨이모는 어떤 회사냐면은 구글의 자회사입니다. 구글의 자회사가 웨이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기술이 왜 이렇게 안 좋냐면 이제 라이다를 안 썼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테슬라가 뭐 자료 협조를 잘안 해줬다 그래요. 자율주행 기술을 판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를 안 내놨다고 합니다. 테슬라 차를 사면은 또 매년 3,600만 원을 벌수 있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년 3만 불을 번다. 3만 불이 3,600만 원이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올해 말부터 로보 택시가 돼가지고 테슬라 소유주는 회사에 가서 근무하기 때 차를 세워놓으면 그 차가 혼자 돌아다니면서 택시 활동을 해가지고 돈을 1년에 5만 3천 달러를 벌고 거기서 비용을 제하고 나오면은 3만 달러 정도를 이 테슬라 차, 전기차 소유주가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테슬라의 도로 자율주행 빅데이터의 가치 때문에 또 주가가 높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테슬라는 지금 오토파일럿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 자율주행 2단계. 이게 실제 도로에서 53억 킬로미터를 주행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한 100만 대를 팔았기 때문에 그 차들이 돌아다니는 그 빅데이터가 쌓이고 쌓인 거죠. 이 53억 킬로를 가지고 딥러닝을 시켜서 계속 자율주행의 그 단계를 올리겠다라는 겁니다. 구글 웨이모, 최고의 기술이라고 1등이라고 받는 구글 웨이모의 그 실제 자율주행 거리, 실제 도로에서의 거리는 이게 0.32억 킬로미터, 그러니까 3,200만 킬로미터죠. 테슬라의 0.6%밖에 안 됩니다. 예, 같은 얘기 또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 자율주행하는 그 웨이모의 기업 가치를 모건 스탠리가 126조 원에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차도 없고 그 자율주행 기술 하나만을 가진 그 회사의 기업 가치를 126조를 봤으니 테슬라의 기업 가치가 한 330조 정도 한다는 거는 뭐 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람들이. 네, 이거는 테슬라 오토파일럿 기능 때문에 이제 좋은 운전자들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벤츠와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협력이 있었어요. 원래는 독일의 그 벤츠와 BMW가 자율주행 협력을 했어요. 작년 7월에. 근데 올해 6월 달에 파탄이 났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존 내연기관 그 수동운전 자동차 플랫폼에서 자율주행 솔루션을 키워보려다가 결과가 안 나와가지고 결국은 둘이 사이가 벌어져서 이거는 종료가 됐습니다. 대신에 벤츠가 그 GPU를 만드는 엔비디아, 이 GPU라는 거는 병렬식 반도체죠. 그래서 병렬식 계산하기 때문에 빅데이터 처리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AI,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칩, 이 GPU 칩이 많이 이용되는데요.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요즘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츠와 엔비디아가 협력을 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은 얘기고, 이거는 완전 제로 베이스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벤츠가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의 그 전기차로 바꾸면서 그 플랫폼을 계속 이용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자율주행에 적합한 자동차 플랫폼으로 출발하겠다는 겁니다. 테슬라는 또 배터리 회사이기 때문에 주가가 높다. 자, 자동차 배터리의 고질적 문제는 뭘까요? 바로 높은 가격과 낮은 에너지 밀도. 1회 충전해가지고 뭐 2, 300km밖에 못 가니까 서울에서 부산 가더라도 중간에 한번 충전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 테슬라 차량은 뭐 롱레인지는 뭐 600km, 700km로 간다고 하네요. 근데 총 주행 거리는 뭐냐면 배터리를 충반전 하면 배터리가 나중에 우리 핸드폰도 마찬가지지만 점점 성능이 떨어지잖아요. 배터리 수명이 짧다 이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가격은 100달러가 돼야 내연기관차 가격이랑 전기차 가격이 보조금 없이도 같아진다라고 합니다. 뭐 저도 2012년, 13년 뭐 이럴 때 보면은 배터리 가격이 600달러 이하로는 절대로 못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결국은 지금 156달러까지 왔어요, 작년까지. 근데 배터리를 테슬라가 직접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만 마일 배터리를 만든다고 합니다. 100만 마일 배터리는
중국의 CATL 배터리 회사랑 손을 잡고 만든다고 합니다. CATL은 코발트를 사용하지 않고 인산과 철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의 리튬이온 배터리라면은 이렇게 수명이 확 줄어들죠. 그런데 지금 테슬라가 얘기하는 거는 뭐 3000번, 4000번, 5000번을 충방전을 해도 배터리의 성능이 계속 유지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코발트를 사용하지 않는 배터리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코발트가 상당히 비싸요. 왜 비싼가 알아보니 지금 코발트 생산의 50%는 콩고에서 나고 있습니다. 근데 콩고라는 나라가 내전도 있고 그다음 아동노동 문제도 있고 해서 아무튼 뭐 윤리적으로도 안 좋고 내전 때문에 코발트 가격이 뭐 엄청나게 출렁거리고 높아요. 그거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뭐 제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댔는데 이러이러한 이유로 테슬라 주가가 지금 토요타보다도 더 높은 한 330조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